맹꽁이 중국어 TV. 자 228입니다. 네. 요즘 저기 제가 부쩍 잔소리가 늘면서 구독자분들이 그러시겠어요. 아, 쟤는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잔소리만 점점 느네. 이거 참 재미없어지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되도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 맹이 발음만 안 늘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우면서 하루 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맹이야, 오늘 또 힘차게 가 네, 봅시다. 출발. A, 이변, B. A, 이변, B. 예, 여기서 이제 이변은 A는 앞에 조건입니다. B는 뒤에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B 목적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A 즉 조건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 뼈는 이제 뒷문장의 말머리에 쓰입니다. 뒷문장에서 제시하는 목적을 좀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는 앞문장에서 해야 할 조건, 즉 A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무슨 수학 공식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약간 말만 들으면 지금 수학원이죠. 머리가 더 아파지, 뭔 얘기를 한 거지, 머리가 더 아파지는데, 빨리 예문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정리가 될것 일단 여기서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A는 조건이고 B는 목적이다. 이 네. 목적을 편하기 위해서는 A를 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기가 그 어렵습니다. 예문 보러 예문 빨려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예문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보러 가겠습니다. 정거장에 시간 맞추어서 늘 마중 나갈 수 있도록 거의 도착할 무렵 전화해라. 快到了时，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 快到了是，是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여기서 이변 앞에는 조건이고 이변 뒤에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변 뒤에 먼저 봅시다. 무슨 목적이 있는가? 워취 나는 간다. 어디 가는가? 车站 정거장에 接你 늘 마중 간다. 이게 목적입니다. 정거장에 시간 맞춰서 늘 마중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좀더 쉽게 잘할 수 있도록 A 조건 앞에 조건이 뭐냐면 快到了时 快到了时는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 你来个电话, 전화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来个电话는 끊어 이제 전화 한통 해라. 이 뜻입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전화해라. 이제 이러면 이해가 잘 되지요? 정거장에 시간 맞춰서 늘 마중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더잘할수 있도록 거의 도착할 무렵 전화해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예문으로 외워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문이면 바로 이거 다 갖다가 뭐 하죠. A 뭐 플러스 B 뭐 수학 공식도 아니고 이제 미쳐버립니다, 그냥. 이 예문도 기니까 중간에 끊어서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번 자신 해보십시오. 있어요, 맹이가? 그럼 한번 한번 해봅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快到了时，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 快到了时，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이 정도면 괜찮게 따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병음을 안 읽고 한자만 보고. 한자만 보고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려고 합니다. 거기 제가 더 편해요. 발음을 보고 하려니까 더 힘듭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솔직히 꽁이 보고도 이 병음만 보고 읽으라고 하면은 발음 앞에 아래 발음을 병음이라고 하는데 좀 헷갈려요. 차라리 네. 그냥 한자 보고 읽는 게더 편합니다. 한번 그 노력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 좀 합니다, 여러분. 자, 해보세요. 자, 快到了时，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 快到了时，你来个电话，以便我去车站接你。이거 더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럼 다음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서에게 자료를 미리 준비하게 해라. 让秘书把资料提前准备一下，以便一会儿开会用。아, 이거는 또, 그래요？아, 길고도 좀 모르는 아, 글자가 있네. 그럼 이것도 끊어서. 끊어서 좀 해주세요. 让秘书把资料提前准备一下。让秘书把资料提前准备一下，以便一会儿开会用。以便一会儿开会用。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이 뭔지 먼저 봅시다. 이 회, 이따가, 조금 있다가, 카이 회의, 회의, 용,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랑 미수, 비서에게 바 지려 자료를 提前 미리 준비一下, 준비하게 해라. 있습니다. 랑 미수 바 지려 提前 준비一下. 랑 미수 바 지려 提前 준비一下. 이便 이후에 开会用. 이便 이후에 开会用. 让秘书把资料提前准备一下。让秘书把资料提前准备一下。以便一会儿开会用。以便一会儿开会用。네네요즘또그인공지능이탑재돼가지고 네, 네뭐윈도우만하더라도이제코파일럿이라고해가지고코파일럿이무슨뜻이냐면다아시겠지만부조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비서같은격의역할을해준다는거예요그래서예저희가이자료만든것도파워포인트로만들지만은파워포인트일일이다저희가이렇게글자크기나뭐이렇게사진갖다붙이고뭐도안하고막이러지않습니까 네, 이거그냥이렇게이렇게만들어줘쓰면몇장으로이런 네, 내용으로만들어줘하면그냥자동으로만들어준다는거예요그것도엄청빠르대요속도가뭐그냥나옵니다 네, 그다음에뭐엑셀도옛날에는뭐수식하고뭐공식녹화지고뭐이렇게만들고뭐자료분석하게해도저희가다그걸돌려서자료를돌려서도출해냈는데결과를 네, 만들어냈는데이제이런자료원본데이터만있으면그거주면서야이거이렇게해서내결과를만들어줘그러면그냥자동으로나옵니다뭐이메일도네뭐이렇게해가지고뭐회의자료같은경우에도쭈르륵해가지고나이거네한장으로요약해줘그럼회의자료그냥그대로요약해서네저한테준다는얘기예요그러니비서가네필요가있겠습니까없죠그러면비서가아비서도사람이니까그렇죠뭐이거해관에자료마음에들면야이자료라고만들었냐이거좀다시이렇게구성해서이렇게해와그러면사람이이상기분나쁘지않겠어요비서도그럼요그리고뭐밤에일해야되는데비서는퇴근해야죠그럼그럼제가또일을시킬수가없잖아요근데 네, 인공지능이탑재된윈도우같은경우코파일럿이쓰면그냥뭐내가하고싶을때그럼요얘는그냥100번을시켜도예알겠습니다 、네、 하고일을해준다는얘기죠그렇죠100번시켜도똑같이예알겠습니다하고똑같이신속하게그러니까신속하게이제는이비서를보니까이제와이뭐이끝나는세상이다이게그세상이 、네、 이정도로변하고있습니다이게지금미래를얘기하는게지금이렇습니다지금이래요이거10년전에상상도못했잖아요10년이아니라、네、 한2년전만해도상상못했던건데、네、 이렇게변했습니다그렇게좀저희가알고、네、 세상을살아야될것같습니다、네、 자다음이면빨리보러갑니다네다음입니다이자재들을쉽게찾아서사용할수있도록분류하여잘보관해주세요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查找使用。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查找使用。예그래서여기에서는이제목적이이자재들을쉽게찾아서사용할수있도록쉽게찾아서사용할수있도록이이제목적입니다그러면은이목적을더잘하기위해서는어떤조건이필요한가이자재들을분류하여잘보관해주어야합니다이렇게됩니다这些资材이자재들请分类分类는분류하여보관好잘보관해주세요합니다그렇게해야만이이위여기서이위는이는容易이자입니다쉽게쉽게무엇이쉽게되는가찾아使用찾아는찾아서使用사용할수있도록찾아서사용한데쉽게해달라이뜻입니다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查找使用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查找使用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查找使用这些资材请分类保管好以便易于찾아쓰용 네, 네다음님은논문을쓸때참고할수있도록역사자료를많이읽어야한다你要多阅读一些历史资料以便写论文时做参考你要多阅读一些历史资料以便写论文时做参考做参考네
여기서는 목적이 논문을 쓸때 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문을 쓸때 참고할 수 있도록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건 역사 자료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루문 논문을 쓰다 쪼 참고 참고하다 참고는 참고입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두어 위에도 위에도는 이제 읽는다 뜻입니다. 이시에 리스 자료, 리스는 역사 자료, 역사 자료, 역사 자료를 많이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시에는 일부란 뜻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이제 일부 역사 자료를 읽어야 한다. 일부를 안 붙여줘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 자료를 많이 읽어야 한다. 니요 두어 위에도 이시에 리스 자료. 니요 두어 위에도 이시에 리 이시에 리스 자료. 이便写论文时做参考。你要多阅读一些历史资料。你要多阅读一些历史资料。이便写论文时做参考。 네. 아, 오늘은 좀 이번에 이렇게 힘들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예문들이 다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잊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